초조하잖아요. 너무 초조하죠. 네. 우리 민경 씨가 사실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아이돌이에요. 직접 히나피나의 멤버들도 섭외를 하고 심지어 소속사도 본인이 알아봐서 들어갔다고요. 직접이요? 진짜? 제가 그전에 같이 데뷔했던 친구들이랑 팀이 해체가 되게 되어서 다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랑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 해서 작년 11월에 다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딱 데뷔를 해서 되게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막 상도 많이 받고 막 그렇게 되다가 딱 팀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치 있는 게 하나씩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진짜 다 없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있는 게 싫고 그렇구나. 잠자는 게 좋고 아,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영원한 잠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이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언니도 그래. 물론 다 그렇겠지만 아직도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약한 나이라서 그런 생각을 좀 더 잘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랑 제가 난 이런 모습으로 보여야 해 이 사이에 괴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처럼 막 진짜 도라이처럼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집에 가면 그런 생각이 잠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제 모습을 감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해 줄지 막 그런 훈련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유지마. 근데 확실한 거는 민경 씨 무대에서 춤출 때 나는 그 눈에서 진짜 똘끼를 봤어요. 저 아이돌 아니고 도라이라는 게 좋아요. 그 끼면은 정말 어디 가서 뭘 해도 될 것 같아. 너무 준비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괜찮아, 그럴 때 언니한테 전화해. 정말요? 언니한테 전화해.